사실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잘 대안찾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우리 기독 학생들의 삶의 그 고민과 또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분석하면서 기독교인 학생의 감소가 곧 학내의 캠퍼스 선교 위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통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말은 굉장히 타당하지요. 저희는 이제 매년마다 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생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종교 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28.1%가 기독 학생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가게 되면 23.9%까지 감소를 해요.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4.2%가 감소를 했지요. 그런데 기독교인의 감소만이 캠퍼스 선교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학교의 예만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학교 학생이 약한 1만 2천 명 정도 학우들이 있는데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이 학생들의 숫자를 추산하게 되면 23.9%, 약한 2,800여 명 정도 된다고 볼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저희 안에 활동하고 있는 10개 선교단체가 제출한 회원 명부를 보게 되면 약한 25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. 실제 활동 인구를 감안하면 한 150명 내외가 아닐까 생각이 들죠. 아니, 숨쉴 때 전체에 150명밖에 안 네, 된다고요? 그렇죠. 그러면 캠퍼스 선교 활동을 보게 되면 76.1%의 비기독인은 물론 나머지 대다수의 기독 학생들도 이 선교단체, 기독 동아리 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. 사실 선교단체는 이름만큼이나 그 활동이나 신학이나 신앙의 양태가 너무 달라요. 그래서 하나의 그룹으로 선교단체를 규정하고 분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보게 된다면 이제 많은 선교단체가 전도와 양육을 병행하면서 도제적인 양육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들고 있습니다. 도제적인. 도제적 양육. 네. 그러니까, 우리 요즘 젊은이들 무도하고 참안 맞겠네요. 좀 다르죠, 아무래도. 그래서 네. 충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기독교인, 기독 학생들 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교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상담을 좀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이제 한 학기에 한 10건 정도의 그 불만 사항들을 보게 되면 선교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마음 아프지만 좀 나옵니다. 우선은 무차별적이고 집요한 전도 행위를 한다. 그게 불편하다. 두 번째는 선교단체를 들어갔더니 군대 같은 느낌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교육과 집단 생활을 너무 강조한다.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자꾸 그만두게 하거나 좀 배척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한다.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선교단체들끼리도 좀 대립하고 갈등하는 경향이 있더라.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는 내 진로 개발과 또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선교단체 생활하는 일이 너무 시간상으로 많이 소모가 돼서 진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다.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심층적으로 원인을 좀 찾아보면 우리가 사실 도제적 양육이란 말은 저도 도제적 양육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 이 말을 좋게 생각하고 공감해요. 그렇지만 그거와 우리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70, 80년대 군사 문화와는 좀 다른 겁니다. 그래서 군사적인 그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잔재가 조직 운영이라는 이명 아래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. 일부 얘기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간사님들이 대체적으로 교직원들과 교수 직원들과 합력하고 협력하는 일이 좀 어렵습니다. 뭐 소외되기도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.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에도 힘들죠. 그렇지만 교직원과 또 함께하는 교수와 직원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합력하면 캠퍼스 선교가 더잘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. 세 번째로 선교단체의 이 태생적인 배경을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이제 교회의 세속적인 타락과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금지 조치 등이 선교단체를 보다 더 학교로 머물게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 2015년에 한국 기독교 상황 속에서 보게 될 때는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.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좀 신뢰가 필요합니다. 아직도 한국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충분한 자정 능력이 있고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선교단체의 회원의 대다수가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.
그래서 교회에서 자랐고요. 교회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문화적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을 배척해서는 좀 어렵습니다. 마지막 얘기인데요.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무의식 가운데 세상은 타락했다. 또 악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. 그러니 이 세상과 완전히 좀 분리되어서 성결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다소 이 위급한 일이 선교단체를 더더욱 활동 가운데 이제 세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향으로 좀 약간 악용, 그러니까 오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